대륙 여행을 하면서요. 이러한 그 역사 기록을 유심히 살펴봅니다. 내가 인터넷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가짜 뉴스가 범람이라고요. 추측성, 그러한 역사 이야기들이 많아요. 그렇지만 이 지방 현지에는 이 역사국에서 이렇게 설치해 놓은 이 보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. 그러면 미국의 모든 역사를 토롤리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아이다호, 이 아이다호 주 순핵강 인근은 그 양파, 밀, 감자 이러한 곳의 그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스네이강은 그 옐로스톤 호수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물이 스네이강이고, 북쪽으로 가는 것은 옐로스톤 강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는 그 랜드 오피스, 그리고 땅 50센트 앤 에이커 이렇게 써 있어요. 1903년에 이 모든 일대를 1224평 원 에이커에 50센트씩에 팔았어요. 제일 많이 살 수 있는 그 리미테이션은 160에이커까지만 살 수 있었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기록이에요. 그리고 그 수리 조합에서 여기에 이제 그 댐을 쌓고 운하를 만들어서 그 경작지에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, 그 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이 1에이커당 $25를 받았어요. 그러니까 뭐 100에이커를 샀다고 하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인 그 2,500불을 그 수리조합에 지불을 했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것이 있었고요. 맨 나중에는 $3 25센트의 그 에이커에 떠리로 팔아치웠습니다. 모두 6만 에이커, 그러니까 약 8천만 평 정도 되는 그 광활한 땅을 이 토지국에서 매매를 했던 그러한 역사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. 이 일대는 1840년서부터 이민자들이 서서히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1880년대까지 이민자들 유입이 많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지금의 영토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조상님들이 여기에 그 옛날부터 이렇게 살았었다. 그리고 이 사진에 보면 땅을 사러 온 그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드는 거예요. 그래서 미국의 그 랜드 오피스 그 토지 대장국의 그 기록을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요. 이 토지 대장국의 원형은 오클라호마주에 있습니다.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거기 그냥 지나왔는데,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옛날에 그 토지 등기등본서부터 그 토지 대장국의 그 기록 그러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1868년에 그 개척민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판자로 집을 이쁘게 잘 지었어요. 그리고 그 당시의 교통수단, 그 승용마차 뭐 등등 그러한 농기계를 사용을 해서 이곳에 거주를 했던 거예요. 이거 아이다호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에요. 말이 8마리가 끌고, 그리고 여기에 그 배너처럼 앞에 타고요. 그 다음에 뒤에서 뭐 쟁기를 끌든지 다른 그 농기구를 끌면서 농사진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. 농장에서 사용하는 그 태양광 발전 시설인데요. 여기는 회전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. 태양을 쫓아가면서 그 발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는데, 이 한계가 상당히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. 여기 지금 남의 농장 아니거든요. 이쪽 가보는 겁니다. 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, 현재까지. 그래서 계속 비포장 도로로 가고 있는데요. 전 지역에 그 유기농
그 농장이라고 써붙여놨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는 천연 제초제도 뿌리면 안 되는 그러한 곳이에요. 그냥 잡초가 있던 말든 그냥 자라게 만들어 놓은 곳인데, 지나가다 요 밭이 하나 있어서요, 요곳을 저편에 스프링쿨러 그 칸트로 계산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. 요 내가 서 있는 밀밭 하나의 크기가 26만 6천 평이에요. 그리고 곳곳에 이제 이러한 밭이 전부 있는 거죠. 작은 것도 있고 지형에 따라서 평지는 또 이거보다 훨씬 크게 만드는 그러한 것도 있어요. 북쪽으로 조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사탕수수 사탕무 농사 짓는 곳, 그러한 곳을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카메라를 세울 수가 없네. 그 정비장이에요. 이분들이 지금 컨베이어 시스템 뭐 기계 이러한 것을 이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요 여기 잠시 지나가다가 들어왔어요. 이것도 그 감자 캐는 기계인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생겼어요. 근데 요거 한 개뿐 아니고 여러 기계가 이제 줄 서서 가면서 순서대로 감자를 캐고 또 흙을 털고 고르고 하는 그러한 것이거든요. 이거를 감자 선별기 같은데요. 여기 사람들이 타고 감자를 골라내는 기계네요.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. 그런데
여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죠. 그리고 저편에 또 다른 곳에 그 용도별로요 기계들이 있어요. 이거는 이제 감자를 다 수확을 해서 저 뒤에 그 버스켓에 싣고 가는 그 기계입니다. 수확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편으로 전부 이렇게 놔둔 거예요. 아, 여기 문이 열린 데가 있으니까 들어가 봐야 되겠다. 이게 조종실이에요. 그리고 이 옆에는 전기 시스템들이 되어 있고, 여기에 기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. 뭐 정비를 한다든지 그럴 때 들어가는 것 같은데, 이 어마어마한 그 물레방아 같은 것이요, 감자를 돌아가면서 계속 털어서 이 위에 쏟아붓는 거예요. 그리고 컨베어 벨트가 층층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면서요 뒤로 계속 넘겨주는, 하여튼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어마어마합니다. 이 기계가 레미콘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감자를 흙을 털어서요. 네, 맞아요. 감자가 층층이 올라가면서 흙이 털려서, 그리고 이 편에 양쪽으로 그 쏟아지면 거기에서 또 컨테이너가 지나가면서요 이걸 전부 또 걷어서 그렇게 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네요. 2년 전에 여기 지나다가요 이거 수리하는 아저씨를 만났었습니다.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설명을 들었는데, 이게 설명을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, 여기에 그 사탕무를 수확을 할 때 여길 다시 와야 돼요. 그래서 이 기계가 얼마나 크냐면 저편에 나의 여행밴도 큰데요 이 사탕무 캐는 기계가 이만합니다. 사탕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조선무처럼 생겼어요. 이렇게 좀 퉁퉁하게 그렇게 생겼는데, 그것으로 이제 설탕을 만드는 거죠. 언덕에 있는 그 델포드 농장은요 2년 전에 여기 여름에 왔었습니다. 그래서 그 주인을 만나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했었어요. 저분이 이 일대에 5천 에이커의 농토를 가지고 있고, 농토가 세 곳으로 분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여기 앞에 밀밭 있는 이쪽은 감자밭 뭐 등등 해서 여기에만 2천 에이커가 있고, 또 다른 쪽에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있고,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런데 그분 말씀이 자기는 농토가 좀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. 5천 에이커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요.